본인이 이제 출마하게 된 그 배경을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. 특히 회장으로 당선되신다면 공약으로 내놓은 복지공학을 필요한 5대 공약, 또 그 외에 그 TV 방송국 개설이라든지 헌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천하신다고 했는데, 그 각오의 말씀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. 제가 고향한 거는 반드시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. 그런 한 말로 다 내놓으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